페로나는 검은수염의 적단 선원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을 급습하였고 순식간에 호로호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검은수염의 적단 선원들을 제압했고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호로호로 열매의 능력에 당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곧바로 열쇠를 강탈했고 감옥에 붙잡힌 인물 중 기운이 넘치는 인물을 찾아다녔고 감옥에 붙잡힌 와중에 운동을 하고 있는 코비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모리아는 자신의 부하만큼은 끔찍히 아끼는 인물이었기에 압살롬이 티지에게 납치당하자 압살롬을 구하기 위하여 홀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리아는 하치노스 섬에 감금되었고 모리아의 충신이었던 페로나도 모리아를 구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에 왔다가 붙잡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코비와 페로나는 하치노스 섬에서 만나게 되었고 코비는 본의 아니게 페로나의 도움을 받고 하치노스 섬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이때 이봐 너를 도와줄 테니까 모리아님을 해방해줘 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모리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해적과 손을 잡아버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말했기에 코비가 모리아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거프 역시 가펠리에서 로즈와 손을 잡은 적이 있는데 거프의 후계자 코비 역시 해적과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검은수염 티치는 코비를 납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코비와 함께 아마존 릴리를 기습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코비가 소드에 소속된 인물이며 소드는 사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이며 주 임무가 잠입임을 고려하며 코비가 스스로 검은수염의 적단에 붙잡히며 잠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은수염이 코비를 협상카드로 쓰려는 점과 거프가 직접 출동해 코비를 구하려는 것을 보면 코비가 검은수염에게 붙잡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비는 티치와 검은수염의 적단 간부 대다수가 하치노스 섬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해적섬에 있던 해적들은 이 소식을 들은 이후 코비 대령이 탈주했다. 죽이면 얼마? 크로스길드가 현상금을 줄 테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잡아서 크로스길드에 넘겨버리려 합니다. 참고로 버기는 크로스길드를 창설하자마자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비의 현상금이 공개되었고 코비의 현상금은 5성으로 약 5억 벨이라는 것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보통 평범한 대령에게는 1억 벨이 정도의 현상금이 걸리는데 코비는 해군 영웅이기에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치노스 섬에 남아있던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는 시류 피사로, 산우안 울프, 바스코샤스로 이들은 코비가 탈옥하려 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섬과 융합하는 기이한 능력을 선보인 이후 하치노스 섬에 있는 해적들에게 코비를 산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치노스 섬에 바위가 말을 하자 꽤나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피사로의 능력은 섬섬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고 섬과 융합을 하거나 섬의 일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편 코비는 하치노스 섬이 말을 하자 자신이 탈옥하려는 게 들켰다고 판단하였고 또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도주하라고 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시루는 피사로에게 코비를 잡으라고 했으나 피사로는 나중에 티치가 시끄럽게 군다고 이래저래 많이 부수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면 섬이 부서지기에 나서기가 껄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스코샷이 물방울을 타고 나타나 내가 가도 되는 거냐 라고 말했고 피사로는 바스코샷 뭘 할 생각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스코샷의 능력은 술술열매라는 것이 밝혀졌고 바스코샷은 술을 생성할 수 있으며 공기에 알코올을 분비하거나 술로 방울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화재를 일으키려 했으나 피사로는 티치가 화낼 것이라며 바스코샷을 말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산우안 울프의 모습도 공개되었고 산우안 울프의 능력은 거대거대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대와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 오즈의 버금가는 크기로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지니샤만큼이나 거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산우안 울프가 코비를 추적하는 것보단 자신이 추적하는 게 섬의 피해가 덜 간다고 말하였고 피사로는 둘 다 못마땅하다는 듯한 말을 하며 검은수염의 적단의 간부들은 코비를 두고 누가 추적을 시작할지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티치는 코비를 납치한 이후 영웅 코비 나는 말이야 이 해적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세계정부에 소속하는 나라로 말이지 내가 국왕 검은수염 왕국 제하하하 어떠냐 라고 말하며 코비를 세계정부에 돌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해적섬을 세계정부 가맹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티치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야망을 가졌다는 것도 밝혀졌기에 티치의 폐양색 패기 소유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주시죠. 그게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범죄자들의 나라라니.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 남의 꿈을 짓밟지 말라고 네 목숨과 바꾸어 교섭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비는 정부나 군대가 그런 테러 행위에 굴복한다면 끝입니다. 그리고 소용없다고요. 저는 소드니까. 라고 말했고 티치는 소드 그게 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쿠자는 그런가 틀렸군 이건. 거래는 포기해라 티치. 이 녀석은 즉 해병이자 해병이 아니라는 거야. 마린 코드를 반납해서 소드는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한 해군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상황에게도 허가 없이 싸움을 걸 수 있고 그 이외에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 그 대신 해군은 이 녀석들에게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소드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티치는 쿠잔의 설명을 들은 이후 그렇구만 우리와 싸우는데 허가를 받는 얼간이들과 무턱대고 쳐들어오는 녀석들의 차이는 그건가? 제하하하 나쁘지 않아 그렇구만 하지만 작전은 변함없어 네가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상 그걸 내버리는 해군을 관찰할 수 있을까? 나는 여론에 묻겠다 그러면 정부는 상처 없이 끝나진 않아 라고 말하며 코비가 해군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기에 제 아무리 소드라 할지라도 해군에서는 코비를 책임져 줄 것이며 만약 해군에서 코비를 외면하면 해군이라는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기에 코비의 목숨을 대가로 세계 정부와 거래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 영웅이라는 이름값은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닌데요. 거푸는 상부의 명령을 수차례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며 아들은 사왕이라고 불리는 루피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적왕의 자식을 몰래 보호해주고도 일절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가 해군 내에서 얼마나 상징적인 칭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비는 페로나의 도움으로 탈옥한 뒤 하치노스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해병들이 나타났고 코비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또한 총이 통하지 않는 특수한 인간도 등장하였고 이 인물의 피부는 매우 강해 보였으며 피부색도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적들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현실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고 건물이 움직인 이유는 채찍채찍 열매를 먹은 조교인간 츠루의 손녀 쿠자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자신을 보는 해적을 보며 뭘 그렇게 쳐다봐 해병 처음 봐 해적 주제에 해병이 신기한가 봐 이쪽으로 오렴 귀여워라 조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한편 코비는 해적들의 포위당하며 죽을 위기에 처했고 코비는 좌절하며 여기까지인가 라고 말합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타시기는 거프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양 주먹을 마부딪히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쳤고 거프답게 상황의 본거지를 눈앞에 두고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기다려라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말하며 반드시 코비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